근데 이거 쓸 때 확실히 괜찮아. 그만을 하지 마. 아, 하면 안 되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 맛있다. 아, 불이 연막 저기다가 젖어서. 이야. 요. 이야, 맛있다. 에이미. 에이미. 와. 맛있다, 맛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제 T1 사야 플레이어. 네.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이죠? 네. 이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분 모시고 장비를 조금 테스트를 많이 해볼 거예요. 사야님은 마우스 위주로 네. 이제 테스트를 해보실 거고, 이준님은 마우스 패드 위주로. 그 마우스를 이미 저희가 많이 골라왔잖아요. 네. 네, 굉장히 많이 골랐는데, 원래 쓰시던 마우스가 G프로 3366 되게 오래된 마우스 있거든요. 그쵸. 16년도에 나온 건데 지금 단종돼서 못 구하고요. 그쵸. 그 마우스를 이제 7년간 사용하다가 이제 단종돼서 못 구하니까 좀 다른 걸 이제 지금 시도해 보려고 이제 논쟁이님께서 이제 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쉘이 민감하다고 하셔가지고 좀, 네, 맞습니다. 그렇죠. 디테일한 게 민감하다고 하셔가지고 쉘 형태를 그나마 에그쉘 중에서 우선 성능 괜찮은 게 얘밖에 없거든요. 얘가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 4K가 아직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쳐낼 마우스로 쳐낼 건 빨리 쳐내고. 아, 그렇죠. 쳐낼 건 빨리 쳐내고 좀 좋은 거 사이에서 이제 구분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네, 일단 해봐야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그러고 보니까 그거 안 돼 있을 텐데요? 감도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WASD 안 맞춰서 쓰시나요? 아, 근데 사실 키보드는 크게 별로. 왜요? OT 뭐 1인가? 1 뭐 돼 있던 거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어? 왜 안 가? 왜 움츠지 얘가? 아, 너무 민감하시구나. 그냥 낮추면 됩니다. 그럼 제가 머릿속에 인식 못하는 거 떼는 시간이 있는 거네요? 아, 그쵸. 아, 마우스 그립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그래도. 그립은? 네. 근데 다른 마우스를 써봐야 할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이제 레이가 좀 적들이 너무 잘 쏘는데? 연습이 안 되는데? 잘 쏘는데요? 오우, 진짜 멈춰. 아, 템 누를 때 키워드를 떼나 보다. 아, 템 누를 때만 자꾸 멈추는 거 보니까. 그러면 조금 덜 민감하게 셋업 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템 안 누르면 되니까. 제가. 얘는 일단 그립은 진짜 좋아요. 그립은 제가 원하는 거에 가까워요. 아, 그래요? 근데 막 주먹을 이렇게 뻗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주먹을 빨리 뻗는 게 아니라 이렇게 뻗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에임을 확 돌리잖아요. 네. 그때 진짜 칼같이 가줘야 돼요. 이 스트레이트를 치듯이 사람이 지금 약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 느낌. 약간 그냥 붕쭈붕쭈 하는 것 마냥 이렇게 붕붕붕 이렇게 가는 느낌. 네, 그럼 이제 빠른 걸로 해보시면 확실하게 알겠죠? 네, 제가 좀. 아, 맞네. 이게 훨씬. 시작하세요. 아, 마우스가 엄청 빠르다. 이게 훨씬. 어. 비교가 안 돼. 어휴. 아까랑 눈으로 봤을 때는 느낌이 약간 좀 다른데요? 죽어. 아, 야, 잘 쏜다. 뭔가 진짜 빠르죠. 와, 나오는 컴퓨터가 얼마나 좋은 거야 이거. 근데 어떻게 프레임이 이렇게 나오지? 데스매치에서 굉장히 많은 분이 근데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왜냐면 글카가 그렇게 높게 필요 없어가지고 발로란트가 이 정도 프레임이 나오는 게 한 200입니다 좀. 아, 진짜요? 그냥 연습실 그냥 바꿔버리자. 대회장이 어느 정도 나오죠? 대회장도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너무 높은 거에 적응하면 안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긴 하죠. 네, 그렇죠. 왜냐면 적응한 거에 그대로 대회 가서 퍼포먼스 보여주는데, 아니, 너무 느려요. 대회장에서 컴퓨터 바꿔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저 궁금했던 게 그 요새 4000 폴링 마우스들 나오는 거. 네. 4000 폴링으로 쓰면은 네. 1600 DPI 썼을 때 더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 네. 그 헤르츠가 높을수록 네. 고 DPI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더 고폴링으로 갔을 때는 고 헤르츠를 쓰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에이밍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너무 그게 이제 디테일해서 오히려 그게 안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와, 야, 아니, 민감한 사람 오니까 너무 좋아요. 아, 왜냐면 그 벤치에서 나오는 그 값이 별 체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프로가 와서
체감이 된다 하면은 내가 틀리지 않았다를 그치? 증명할 수 있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 증명할 수 있다. 아 근데 진짜 이 센서 그대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바이퍼 프로 후속에 바이퍼 미니 후속 나왔으면은 그거 딱 쓰셨을 텐데. 아 이번 그 후속 나온 게 코브라라고 유선 나온 게 바이퍼 미니는 사실 똑같아서 아니 호우 짜증나. 일단 근데 그립이 확실히 완전 다른 그립이라 네 이게 약간 이거는 제가 느끼는 거는 성능은 좋아요. 이게 그냥 비대칭이다 보니까 제 손가락 정밀 조준이 안 좋은 것 뿐이에요. 약간 수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아, 마우스 성능 진짜 좋네요. 차라리 이거 하나 사놓을까 이것도. 아 적응을 하셔도 되니까 네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성능적으로 지금 얘가 원탑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람쥬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아 아까부터 람쥬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아 여기 그립이 얘는 어 좀 아하 이 녀석은 날 괴롭지 못하네. 아 그래요? 아, 아. 와 근데 그립감이 이야 그립감 이거 그립감은 기가 막혀요. 와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립감인데요? 아 그래요? 이게 원래 제가 지슈라 쓸 때도 폴링 500으로 썼었는데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500이 좋은 건지 아니면 4000이 있는데 안, 이게 안 쓸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아 막 느껴져서 바꾸신 건 아니고 그런 걸 또 체감을 못한 거예요. 1000이랑 500의 차이를 제가 직접 체감하지 못해요. 아 그래요? 어, 1000이랑 500은 좀 실제로 많이 느껴질 텐데 약간 좀 아유 잠시만 좀 실망스러운데? 본인이 본인에게 실망하는 오, 나 이거. 야, 이 화면 움직임이 달라지는 게 보이니까. 어, 그쵸. 그 느린 게 보이지 네, 않아요? 네, 네. 손 움직이는 거랑? 자, 이 녀석은 그립 정말 좋아요. 제가 지금 잡아본 마우스 중에 제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 제 개인적으로. 아. 제가 진짜 원하는 그 부분을 딱 받쳐줘요. 와. 근데, 진짜예요. 아, 어떻게 이렇게 그립이 내가 원하는 그립이지? 이건 저는 무조건 살 겁니다. 이번에 하나 더 살라고요. 아 근데 지금 방금 맛본 만들 그립감을 맛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그립감. 아 근데 람쥬는 비교 불가. 아 비교 불가. 네, 비교 불가. 람쥬 미니가 사실 이제 인생 마우스 들어간다 지금 그립이. 오 얘는 성능 좋은데요? 네. 어, 센서 성능 좋은데 얘는? 네, 얘 좋습니다. 왜 이렇게 민감하지 근데 난? 시작하세요. 엄청 없다. 예민한 사람과 엄청 둔감한 사람이 같이. 아, 나 이거 너무 아, 이거는 진짜 좋아요. 기존 바이퍼 애들이 좀 제가 빈다, 시그니처 빈다 했잖아요. 안 비어요. 막상 실전에 쓰니까 비는 느낌이 없네요. 이런 쉘 안 좋아하는데 나름 마음에 들고 아 근데 얘도 너무 좋은데요? 진짜 마지막 판에 요것만 한 번만 더 해보고 7년 만에 사실 마우스 바꾸는 거면은 제대로 해야죠. 제가 전문가인 것처럼 돼야 돼요. 이 그치. 과몰입해야 돼요. 진짜 과몰입이 아니라 진짜예요. 내 이거. 인생을 걸 마우스를 정하는 거죠. 그쵸 거잖아요. 그쵸. 불태워야죠 저는. 혹시 키보드도 너무 좋아서 잘 맞나? 아 이거 스노우볼이 너무 큰데 이거 지금? 거기까지 가는 거야? 컴퓨터도 좋고 모니터도 좋고 뭐 진짜 혼자 지금 HQ에서 했으면 욕 몇 번 했을지 모르겠네 이거. 사실 데모논이랑 비슷하신데. 오, 오 그 친구야, 세계 대결? 친구야. 세계 대결? 키보드는 좋지 않을까요? 와. 네, 신체가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네요. 아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좋죠 이것도? 이거 근데 되게 정밀하지 않나요? 네, 깔끔해요. 그러니까 사실. 얘네보다 좀 더 정밀해 보이고 훨씬 깔끔해요. 그러면 딱 이렇게 세 개가 마지막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세 개.
하나 이거 어렵네. 아니 근데 저는 순수 성능으로 봤을 땐 두 개인데 네. 사실 얘는 타공 때문에 호불호가 너무 탈 수 있다는 게 크죠. 그래서 네. 저는 진짜 얘가 프로 버전 그 센서 땡겨주고 배터리 들어가 있는 버전이 넣으면은 얘가 지슈라 자리 다 먹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좋아요 진짜. 얘는 아직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그죠? 아 그쵸 이게 센서가 위에 있으니까. 맞아요 그건 저도 느꼈어요. 그... 약간 헤드라인 유지할 때 조금 튀는 거. 아! 어떤 거? 딱 한 번만 대보실래요? 어떤 걸요? 모션 싱크라는 기능 있잖아요. 네. 그걸 끄면 응답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아 그 대신 에임이 좀 빗나갈 수 있는 건가요? 그쵸. 어 맞네요. 훨씬 빠르네요. 훨씬 빠르긴 하네. 이제 총만 사용하시면 뭐 가능한가? 이제 그 분명 그... 늙어빠진 지프로. 와우 소바 dude you're insane I think. 이제 평소 연습실 죽을 때마다 이제 수많은 영어가. 근데 막 그런 게 느껴지진 않네요. 막 정밀하지 못해서 막 움직임이 튀는 게 아니고요. 움직이는 사이 간격이 달라졌습니다. 어쩔 때 빠르게 움직였다 어쩔 때 느리게 움직였다. 진짜 맞긴 한데 실제로 가는 위치 자체는 동일한 겁니다. 근데 이게 반응이 훨씬 빠르긴 하네요. 진짜 아니 아니 옷가 나가네. 아 제발 부서져 진짜 더 확 전투 느낌은 눈에 보이게 근데 줄었네요. 네 진짜 많이 줄었어요. 네. 근데 왜 굳이 모션 캡처를 쓰는 거지 그럼? 클리킹할 때는 체감 차이가 거의 안 날 수 있는데 클리킹하는 게임에서 이제 차이가 왜냐면 솔저 같이 이렇게 총 쏘면서 따라갈 때 그게 약간 뚝뚝 끊기면서 움직이는 느낌이라 안 키면. 근데 확실히 네 이게 그게 낫네요. 저는 모션 캡처 끌 것 같은데요? 진짜 잘 맞을 것 같은데 제대로 각 잡고 하면. 아 근데 마우스 진짜 막 약간 저 지금 멘탈 나갔어요 저는 지금. 미안해 괜찮아. 깜짝이야. 미안. 아 몸 아팠겠다. 와 왜요? 나도 깜짝 놀랐네. 아니 깜짝 놀라서 탁 쳐냈는데 못 보였어요. 강아지를 때리셨구나. 네 알. 유준님 에임이 안 좋아요. 저 너무 못해요. 유준님 에임이 왜 이래요 이거? 괜히 나중에 한다고 그랬나? 너무 무서운데 근데 지금? 괜찮습니다. 첫 판이잖아요. 대회에서 잘하는 건 상관이에요. 그렇지. 대회에서 잘하면 되지. 네. 야. 여기는 게임을 엄청 편안하게 하시네요. 국밥 스타일로다. 여기는 엄청 스무스하게 가서 되는데 머리야. 네, 제가 플릭을 막 세게 하는 편은 아니라서. 약간 스무스하게 가는 느낌. 약간 중간에 뭔가 보정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지금. 보완해야 되는. 오.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5킬 남았어. 세 처치. 확실히 스타일이 슬라이딩 퍽 패드는 아예 안 어울리실 것 같은 스타일이네요. 슬라이딩은 많이 빗나갈 것 같지 않나요? 네. 밸런스 이상은 무조건 써야 될 것 같아요. 불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비교를 해봐야 네. 좀 아실 수 있어서. 원래 마우스 패드도 안 되고 왔어. 근데 원래 마우스 패드가 그럼 도대체 뭐죠? 몰라요. 원래는 뭐야? 근데 제가 원하는 느낌이 좀 푹신한 느낌? 푹신한데 이게 좀 뭔가 딱딱한 느낌이라. 아 그러니까 베이스가 포론 재질로 들어가는 게 좀 낫겠네요. 그러면 엄청 푹신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의 젤리. 이 진짜 젤리입니다. 슬라이딩 하는데 좀 신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누르면서 에임하면 누를 때는 또 뻑뻑해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또 제가 누르면서 에임을 하진 않아가지고. 그러면 말랑하면서 브레이킹 하는데 헤르츠 용스보다는 좀 더 슬라이딩한 걸 찾아야 되는 건데. 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긴 했네요. 그쵸. 지금 말하신 그 정도 패드는 패드가 없어요. 페르세우스처럼 모든 걸 충족하는데 조금 더 브레이킹한 걸 쓸 거냐 아니면 페르세우스 에센셜처럼 아 감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베이스가 조금 더 딱딱한 걸 쓸 거냐. 근데 프리미엄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에센셜보다 프리미엄 그 주황색. 네 주황색 그거 쓰는 게 일단 말랑한 게 1순위지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딱딱하면은 마우스 움직일 때 좀 이질감 든다 해야 되나? 저 주황색 패드는 어떤 거 같아요? 패드가 약간 이제 패드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냥
그냥 원래 쓰던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았어요. 세 명 처치. 괜찮아가지고. 근데 이게 또 써보면은 주황색 그 썼던 그 프리미엄 그거는 네. 너무 브레이킹하긴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 그렇게 느껴진다. 그럼 피트가 더 슬라이딩한 피트로. 선택지가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 어차피 피트로도 감도는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왜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치즈케이크 같은 느낌. 치즈케이크. 아, 진짜 에임 신기하시다. 약간 프로그램 쓰는 것 같아요. 마치 완료.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빠르다 빨라. 젊다 젊어. 어떤 것 같아? 패드 느낌은 이게 또 제일 괜찮은데. 그럼 이거네. 근데 퍼포먼스는 아까가 더 좋은 거 같아. 총 쏘는 거 보면 아깝게 더 잘 맞긴 해서. 이게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건 이건데 실제 인게임 퍼포먼스는 아까 조금 더 슬라이딩한 쪽 계열들이 잘 나와서 나간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적 만나기가 힘들지? 왜 이렇게 존버하는 느낌이지 애들이? 도로라면 극복하세요 이런 것도 보여주세요. 이거 원래는 듀얼리스트인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잠일 잠일이라니 맞춰주는 포지션 아주, 아주 잘하는 거지 이게. 팀원이 뭘 하든 다 맞춰줄 수 있는 짱통. 짱통. 여기에서 이제 마우스만 바꾸면서 좀 편을 좀 써봐도 돼요. 어, 좋죠. 마우스 뭘로 써보실래요? 그 람쥬 미니 말고 일반도 써보셨나요? 일반 뽑기? 아니요, 저는 람쥬 손 자체가 처음이에요. 브레이킹 감이 확 달라졌는데? 저는 손 안 써봐서 손이 어느 정도 피팅 느낌인지 몰라서 일반 람쥬는 좀 슬라이딩한 피트긴 하거든요, 기본이. 요. 오야, 오 느낌이 다른데? 근데 이거 이 마우스가 좀 더 이 앞쪽이 낮다 그래야 되나? 저는 좀 더 높은 게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럼 너 완전 지프로 그쪽에 그림 좋은 거구나. 근데 이거 쓸 때 확실히 그만을 하지 마. 아, 하면 안 되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 맛있다. 와, 불이 연막 저기다 쏘고서. 이야. 오. 이야, 맛있다. 에이미. 에이미. 와. 맛있다, 맛있다. 아, 아, 몇 끝냈어. 야, 54킬. 야. So easy.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고민이 되게 많은. 몇 시간이나 했어? 와, 거의 한 5시간 했습니다. 5시까지 딱 있었으면은 8시간 채우고 가셨어요. 조금 아쉽지만 나중에 채우는 걸로 하고 이제 퍼시픽 대회 있는 걸로. 네, 아 그전에도 뭐 좋은 소식 있으면 좀 들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장비에 고민이 생기면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고민이 생기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되고요. 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방송 끄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다음 시간에. 역시 젊은 피.오, 뭔가 이것도 멀리서 보니까 보이는데 가까이서 하면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아! 와, 고열폴. 거의 했다. 야. 야, 저 아니 시간도 얼마 안 드리는데 근데 이거는 된 건데요, 사실. 아, 이 정도면 사실 네. 된 거죠. 빠르게 했어요.